예, 이번 시간에는 루비를 윈도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루비를 설치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 루비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루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설치 페이지를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요걸 클릭해 보면 루비 설치하기라는 링크가 있죠. 페이지로. 그럼 그 중에서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루비 인스톨러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면 자, 루비 인스톨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루비 인스톨러 요거를 클릭하시면 링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대충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느낌만 여러분들이 알고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 여기 직접 들어오고 싶으시면 링크 그냥 요 URL을 그대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루비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루비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64비트면 요걸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위에 거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운영체제가 64비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자,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 자, 여기에서 컴퓨터라고 하는 항목을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여기서 속성을 하시면 이렇게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제면 여러분이 이제 64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운받으면 되고, 만약에 32비트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다운받으면 되겠죠. 자, 64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운로드가 끝났고 클릭하면 이제 루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실행하는데 실행이 잘안 돼서 보니까 백신이 돌아가고 있어서 백신이 이거를 블로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어는 뭐 영어와 일본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잉글리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루비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인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OK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뜨고요. Next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그냥 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Install 그러면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이제 여러분이 루비를 설치하는 데 성공하신 겁니다.